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분위기 잠깐 보고 올게요. 헐. 야, 별 라이징 한다? 어? 멸치 때 전어 때들이 좀 들어왔나 본데? 얘 던지자, 던지자, 던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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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무슨 타임? 사람 별로 없어요. 타이밍이 어정쩡하다고? 뭐야? 뭐야, 들어가자마자 입질 하는데 이거 뭐야? 고등어 땡긴 건데? 파이트! 뭐야? 뭐야, 들어가자마자 입질해? 빠졌어, 빠졌어. 자, 풀치야, 고등어야. 어? 뭐야? 야! 고등어야, 풀치야. 들어가자마자 발. 입질! 뭐야? 아, 풀치 아닌데? 풀치야? 야, 뭐야? 야! 들어가면 나와! 야, 들어가면 나와, 들어가면 나와! 야, 날 잡, 날 잘 잡았다. 오늘, 오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바닥, 아니, 떨어지면 그냥 입질해. 떨어지면 그냥 입질해. 아, 뭐야, 그냥. 와, 뭐야? 아니, 그냥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뭐야? 야! 빨리 빨려, 빨려! 여러분! 다 이지, 다 이지! 아니, 그냥! 파이트! 팔 앞에서도 물어! 오수! 이제 시작입니다. 가보자고요. 화이트! 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단속축 뒤. 이거지, 바로 시작하죠. 자, 20 찍고 갑니다. 20수 찍었어요. 바로바로 옵니다. 바로바로요. 자, 이제 5단위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20 찍고 갑시다. 와, 그냥 물고 있는다. 와, 느나느나 하겠는데? 그냥 물고 있는데? 앞에 라이징 보여요? 그냥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자, 21. 화이트. 상층이네, 상층이네. 상층이네, 완전 상층이네. 와, 그 다음에. 상층에서 퍽퍽퍽퍽 하네. 화이트. 아우. 상층에서 퍽퍽퍽퍽 해. 23?
그렇지. 좀 길게 움직이는 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오, 화이트. 이거 봐. 좀 길게, 그러니까 액션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주고 끊는 게 오히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에드볼 55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딱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봐봐. 2.5G 가까이 딱 된다. 2G는 무조건 넘는 사이즈입니다. 2G는 무조건 넘는 사이즈. 세미 넓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수아레 XR 76 ULT고요. 그리고 릴은 23 에어리티, 23 에어리티 더블핸들 2500S 첼로 스플. 그리고 라인은 스키드매니아 무늬 전용 라인입니다. 무늬 전용 라인 06호. 케미는 5mm짜리고요. 케미는 5mm짜리 갈치 전용. 그리고 쇼크리더는 4호. 쇼크리더를 왜 4호를 쓰냐면요, 갈치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라인 06호에 맞는 쇼크리더를 쓰려면 2.5호를 써야 되는데, 2.5호를 쓰면은 풀치 이빨에 그냥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4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람수는 5g, 그리고 웜은 샌드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도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샌드웜을 쓰고 있어요. 화이트! 자, 5초 폴링에 적킹 10번. 50수 채우고 갑니다. 자, 50 채웠어. 쉿!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갈치 전용 웜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기 활성도가 좋을 때는 솔직히 샌드웜을 쓰면은 너무 잘 터져요. 샌드웜이 잘 찢어지고 잘 빠지고, 그래서 미끼를 막 계속 교체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일반 웜을 좀 이렇게 챙겨 다니셔가지고 갈치 전용 웜이 좀 질기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챙겨 다니시면 좋습니다. 쉐드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썬베이트에서 출시한 UV 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UV 웜 이런 식으로. 갈치 전용 웜 사놨는데 어디 있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UV 전용 이렇게. 화이트! 와, 딱 5초 폴링하고 10번 적킹 주면 때려! 아, 믿음이야, 믿음! 와, 5에 10! 믿음이야! 사이즈 봐! 와, 사이즈 봐! 사이즈 2.5G! 와, 이런 녀석들이 나왔어야지! 리트리버에도 때릴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아니, 얘 지금 섀도우웜이랑 때릴 수도 있어. 리트리버 한번 해볼게요. 자, 폴링 좀 주고. 액션 없이 리트리버만. 입질. 숏바이트 한번 있었어요. 두 번. 세 번. 총 입질 3번 왔거든요? 근데 먹은 애가 없어. 다시. 리트리브 다시. 아, 감사합니다. 리트리브. 화이트. 오! 리트리브에 때려. 언제 오셨대? 리트리버 한 번 더 해볼게요. 리트리버 한 번만 더 해볼게. 화이트. 오.
야, 리트리브. 리트리브 먹어. 먹어. 리트리브 먹을 정도야. 와. 대박. 이러면은 더 쉬운데?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진짜 쉬운데? 야,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쉽지, 쉽지. 이지, 이지. 그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오, 씨, 뭐야. 야, 리트리버가 더 잘 먹어. 여러분, 리트리버 하세요. 섀도우로. 왜 저킹 힘들게 주고 있어? 그냥 감으면 무는데. 바이트. 아, 느나. 60 찍고 가자. 자, 60. 상체 안 건드는데. 어, 건드려. 어, 잠깐만. 어이, 뒤돌아섰는데 물었어. 상체 안 건드네 이랬는데 뒤돌아섰는데 물. 화이트. 바이트. 와, 바이트. 와, 이런 액션에도 때려. 보셨어요? 방금? 이런 액션에도 때려. 풀링 좀 주고. 화이트. 아니에요. 그렇게 빡빡빡 움직이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가 봐.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와. 111. 100W에요, 100W. 근데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8% 남았어요, 지금. 자, 샌드웜을 지금 쓰면 안 돼, 피딩에는. 왜? 다 찢어지니까. 121. 화이트. 122. 화이트. 와, 피딩 생각보다 길다, 오늘. 아, 에드벌 10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아, 쇼크레도 하죠, 당연히. 쇼크레도 당연하죠. 루어 낚시의 모든 낚시는 쇼크레도 합니다, 루어 낚시. 자, 이렇게. 생황금에서 뼈다귀 삼촌과 함께 풀치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현재 마리수는 123수. 123수. 초날물. 그러니까 만조를 찍고 초날물에 해가 딱 지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반짝 한 19마리 정도 잡고, 입질이 좀 끊기길래 간조를 좀 기다렸다가 간조 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까지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는데, 지금 보자. 새벽 1시부터 5시 52분까지 끝날이 시작되고 들물이 시작되는 총 5시간 동안 나온 마리수가 104마리.
104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심치 않게 계속 바이트가 들어오고 생각보다 애들 활성도가 좋은데 입질이 엄청 약해요. 입질이 그 부분만 조금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는 패턴을 찾는다면은 아마 손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만금 홍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수문을 여는 날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살이물 때 수문을 열어요. 그때만 피하시고 그 다음 이제 살이물 때를 떠난 일주일 이렇게 터울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문을 안 여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배수관문을 지금 확인을 해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8월 29일까지 수문을 안 엽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면은 유동성 있게 열긴 하지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면은 웬만해선 안 여니까 지금 수문을 안 연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활성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색도 맑습니다. 생각보다 출조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철수.